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NBA에는 그만큼 수많은 덩커들이 각 시대를 호령하며 하이라이트 필름을 장식하면서 전 세계 농구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점프력으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던 덩커, 유연한 몸놀림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던 덩커, 그리고 무지막지한 파워로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덩커 등 각자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덩크들을 선보이며 농구 코트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곤 했죠. 바로 여기 1980년대 초반 빅리그의 모습을 드러낸 이 선수는 점프력과 유연성은 기본에 무시무시한 파워까지 세 박자를 고루 겸비한 덩크를 찍어대며 굉장한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야말로 덩크를 할 때마다 하이라이트를 장식했기 때문에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이라는 멋진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 덩크뿐만 아니라 득점력 자체도 굉장히 좋아 늘 팀의 핵심 스코러로 활약했던 바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도미니크 윌킨스 선수입니다. 신장 2m 3cm, 체중 102kg의 스몰 포워드 치고도 아주 건장하고 육중한 신체 조건을 지녔던 윌킨스는 NBA에서 15년을 활약했는데, 신인이었던 82-83 시즌 팀 내 2위의 평균 17.5득점을 올리며 올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커리어 평균 24.8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커리어 내내 가공할 만한 득점포를 가동했고, NBA 데뷔 4년 차이자 첫 올스타에 선정되었던 85-86 시즌 평균 30.3득점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3점 슛이 좋지는 않았던 선수였지만 폭발적인 돌파에 이은 마무리 능력과 안정적인 점퍼로 최고의 스코어러에 올라섰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커리어 평균 6.7개의 리바운드에서 알 수 있듯 보드 장악력도 꽤나 수준급이었는데, 특히 그의 폭발적인 점프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 리바에 이은 파워 넘치는 풋백 덩크도 윌킨스의 전매 특허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별명인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답게 1985년과 1990년 슬램덩크 콘테스트에서 미친 덩크들을 선보이며 두 차례나 우승을 거머쥐었죠. 85-86 시즌 올스타에 처음 선정된 후 93-94 시즌까지 무려 9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이름을 올리며 많은 농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동안 올 NBA 퍼스트 팀 1회, 세컨드 팀 4회, 서드 팀 2회에 선정되며 자신의 진가를 꾸준히 입증해왔고, 약 12년을 뛰었던 애틀랜타 호크스에서 자신의 등번호 21번이 영구결번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아쉬운 것은 그의 이러한 놀라운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를 주름잡았던 무시무시한 팀들에게 가로막혀 단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며, 심지어 NBA 파이널 구경조차 커리어 내내 하지 못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선수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 도미니크 윌킨스, 지금부터 그의 자세한 스토리를 저 NG 리우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1960년 1월 12일 생인 자크 도미니크 윌킨스는 당시 미합중국 공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미국이 아닌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댈러스와 볼티모어를 거쳐 노스캐롤라이나의 워싱턴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있는 워싱턴 고등학교를 다니며 농구 선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단일 경기 48득점, 27리바운드, 8블록을 기록하는 등 무시무시한 활약을 선보이며 백투백 MVP를 수상했고, 최고의 고교 선수들만 뛸 수 있다는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게임에도 초청받죠. 그렇게 조지아 대학교로 진학한 윌킨스는 대학 시절 3년 동안 평균 21.6득점, 7.5리바운드, 1.3스틸, 1.7블록의 공수 양면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SEC 올해의 선수상까지 차지하며 꾸준히 승승장구하는데요. 3학년을 마친 그는 1982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했고, 1라운드 3픽의 높은 순위로 유타 재즈의 지명을 받게 되지만, 윌킨스는 유타에서 별로 뛰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 어이없게 유타도 자금난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그를 애틀랜타 호크스로 트레이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트레이드는 이후 윌킨스의 미친 활약으로 인해 한쪽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역대급 트레이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신인이었던 82-83 시즌 윌킨스는 육중한 신체에 걸맞게 건강하게 82경기를 모두 선발 출장했고, 평균 17.5득점, 5.8리바운드, 1스틸을 기록하며 애틀랜타 공격의 2옵션으로 팀을 83년 프로배도 진출시키면서 큰 무대 경험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인 83-84 시즌 곧바로 팀의 1옵션으로 올라선 그는 평균 득점도 4점가량 상승시키고, 특히 자신의 점프력을 활용해 보드 장악력도 꾸준히 성장시키면서 평균 7.2개의 리바운드도 잡아내지만, 팀 성적은 지난 시즌보다 더 떨어지면서 2년 연속 프로 1라운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3년차였던 84-85 시즌에는 득점력을 훨씬 더 끌어올렸고 1985년 슬램덩크 콘테스트에도 참가해 시원시원한 덩크들을 수차례 선보이며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을 꺾고 첫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으나 애틀랜타는 원맨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풀업 진출마저 좌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윌킨스는 자신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꾸준히 보완하면서 베테랑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85-86 시즌 그 기량을 만개하게 되죠. 그는 무려 평균 30.3득점의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팀을 이끌었는데 특히 적극적인 리머택을 통한 잡빙으로 공격 효율을 극대화시켰고 이러한 활약으로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기도 했으며 애틀랜타의 성적도 수직 상승하면서 동부 4위로 86년 풀업에 진출하는데요. 1라운드에서 만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시리즈에서 2차전 경기 풀업 커리어 하이인 50득점을 쓸어담는 괴물같은 공격력을 선보이는 등 평균 34.3득점을 기록 디트로이트 수비진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3대1로 꺾고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그러나 다음 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NBA 레전드 레리 버드가 이끌던 동부 1위의 보스턴 셀틱스였고 애틀랜타는 1대4로 발리며 무릎 꿇게 되죠. 그렇게 5년차 86-87 시즌을 맞이한 윌킨스와 애틀랜타는 정규 시즌 57승을 거두면서 이제는 동부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올라서는데요. 특히 1986년 12월에 펼쳐졌던 윌킨스 대 조던의 쇼다운이 압권이었는데 농구 왕제가 41득점을 폭발시키며 시카고를 이끌었으나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 윌킨스는 엄청난 덩크들과 함께 무려 57득점을 쓸어담는 미친 퍼포먼스로 팀 승리를 견인하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87년 풀업에도 진출한 애틀랜타는 1라운드에서 만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3대1로 가볍게 제압하고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 1라운드 시리즈에서 그는 평균 32.5득점의 가공할 만한 득점포를 가동했고 인디애나는 윌킨스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면서 패배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2년 연속 2라운드 무대를 밟은 윌킨스는 이번엔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이끌던 동부 3위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만났으나 정규 시즌보다 훨씬 더 저조한 슛감으로 윌킨스다운 득점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또 한 번 2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죠. 윌킨스와 애틀랜타는 다음인 87-88 시즌과 그 다음인 88-89 시즌 모두 50+ 승을 따내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각각 2라운드와 1라운드에서 탈락해버리며 그토록 염원하던 동부 컨파 진출의 꿈은 계속해서 무산되고 맙니다. 특히 87-88 시즌이 윌킨스 개인적으로도 참 운이 없었던 시즌인데 커리어 최고인 평균 30.7득점을 찍었음에도 당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자랑했던 그분이 무려 35득점을 기록해버리며 득점왕 타이틀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9-90 시즌에도 윌킨스는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슬램덩크 콘테스트에 한 번 더 참가해 속이 뻥 뚫리는 투핸드 윈드밀 슬램을 마구마구 장렬시키며 커리어 두 번째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으나 86-87 시즌 57승을 거둔 뒤 팀 성적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결국 또 풀업 진출에 실패하면서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윌킨스는 득점뿐만 아니라 리바운드 능력과 경기 운영 능력도 함께 성장시켰고 3점 슛도 점점 더 많이 시도하면서 더욱더 약점이 없는 선수가 되고자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90-91 시즌에는 커리어 최고이자 팀 내 최고인 9리바운드를 따내며 아주 듬직한 리바운더로서도 팀에 보탬을 주었고 34.1%의 준수한 외곽포까지 장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91-92 시즌 패트릭 유잉은 뉴욕닉스를 상대로 52득점을 폭발시키는 무시무시한 퍼포먼스를 펼치지만 시즌 도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며 NBA 데뷔 때부터 꾸준히 80경기 정도를 뛰어왔던 윌킨스는 커리어 최저인 42경기밖에 플레이하지 못하고 시즌 아웃되고 마는데요.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온 92-93 시즌 그리고 애틀랜타에서의 마지막이었던 93-94 시즌까지 무려 10년 연속 25+ 평균 득점 기록과 함께 9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는 그야말로 애틀랜타 호크스의 심볼로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도미니크 윌킨스는 하지만 자신의 친정팀을 끝끝내 동부 컨파 구경을 시키지 못하고 결국 93-94 시즌 도중 커리어 두 번째 팀인 LA 클리퍼스로 트레이드되었으며 잔여 시즌을 그곳에서 마치게 되죠. 윌킨스는 93-94 시즌에도 평균 26득점, 6.5리바운드, 1.2스틸의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뽐내며 1옵션 역할은 톡톡히 해주었으나 클리퍼스는 1994년 오프시즌 그와 재계약하지 않고 자유계약 선수로 놓아주면서 이번엔 그를 풀업에서 늘 괴롭혔던 보스턴 셀틱스와 계약을 맺고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 윌킨스는 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1994년 FIBA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해 드림팀 2기의 일원으로 금메달을 따내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만으로 35세가 된 그도 점차 기량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94-95 시즌 평균 17.8득점을 기록하며 득점 기계로 명성을 떨쳤던 예전 윌킨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는데, 당시 보스턴도 단지 그를 어린 선수들의 멘토 정도로만 생각해 생각보다 적은 역할을 맡기면서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995년 오프시즌 윌킨스는 NBA에서의 커리어를 접고 유럽적으로 눈을 돌려 그리스 리그의 파나티나이코스라는 팀과 2년 계약을 체결하죠. 팀에서는 대리석으로 된 4층짜리 빌라, 메이드 그리고 차 두 대까지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그리스에서의 세금까지 지원해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계약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팀의 감독인 보지다르 말리코비치가 윌킨스를 너무 굴리는 바람에 초반엔 다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얼마나 굴렸으면 나를 개처럼 다룬다라는 발언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래도 역시나 NBA 클래스는 남달랐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팀에 점점 더 적응한 윌킨스는 그리컵과 유로리그에서 우승과 함께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NBA 무대가 그리웠던 그는 그리스에서의 성공적인 1년을 뒤로한 채 96-97 시즌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계약을 맺고 빅리그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당시 샌안토니오는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과 션 엘리엇까지 부상당하는 악재로 팀의 공격을 리드해줄 선수가 없었고, 그나마 노장인 윌킨스가 18.2득점을 올려주면서 팀 내 1옵션으로 활약하긴 했지만 고작 20승밖에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윌킨스는 시즌이 끝나고 유럽 무대로 눈을 돌렸고, 이번에는 이탈리아 리그의 볼로냐 팀과 계약을 맺고 플레이하게 되었고, 1년 만에 다시 또 올랜도 매직으로 돌아와 그의 마지막 NBA 커리어를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만약이긴 하지만 윌킨스가 인내심을 갖고 샌안토니오에 남았다면 말년에 우승 반지를 낄 절호의 찬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유럽 리그 선택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은퇴를 선언한 후 7년 뒤인 2006년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NBA를 대표하는 영원한 레전드 선수로 올라서게 되었고, 애틀랜타 호크스의 부사장으로 그리고 팀의 공동 해설자로도 꾸준히 농구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농구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와인 사업까지 하는 비즈니스맨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그는 애틀랜타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2015년엔 그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윈드밀 덩크가 일품이었던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 도미니크 윌킨스. 오늘 준비한 그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관심 갖고 시청해주시는 농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리뷰였으며 다음 또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